좋은 강의를 해주실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 올리겠습니다. 예, 반사반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시지요? 백중막제였어. 백중, 우란분절 있잖아. 백중날인데, 오늘, 오늘 참, 오늘 설제청년에서 오늘 큰일 했다, 그지? 오늘 또, 백중날 맞이해가지고, 오늘 대구 사람 다 오신 것 같더라고. 작년보다도 거의 한 1.5배 정도는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우리 장날이 아니고, 백중날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가 12시부터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지? 오신 분들, 선제청년에 이제 홍보한다고,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 물티슈 제작을 했는데, 많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 좀, 포교 좀 활동 좀 했는데, 괜찮았지? 오늘 회장님하고, 오늘 일찍 온 부모님들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효과가 모르지만도, 오늘 엄마하고 젊은 우리 청년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있잖아. 예. 우리 청년이 엄마 우리 거기 선제 청년에 있다 하는데 그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오셨다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보면 막 아이고 나 엄마 나 그런데 가기 싫다 막 집에서 나 게임이나 하고 있잖아. 들은 후 잊으신 분데 이렇게 진짜 귀한 안나 이렇게 인연 지어주시고 그럼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책임지고 잘 모실게요. 예. 그리고 저 회장님 오늘 수업 전에 제가 뭐 좀 드려야 되겠다. 아까 내가 또 뭐 좀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받기는 받아가 될 일이라 이거. 아이고 선제 청년에 우리 맨날 그래 고생하고 하는데 어디 갔노? 네. 요 금일봉인데. 야, 큰 돈은 아닙니다. 자. 예,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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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조직은 항상 뭐든지 돈으로 움직인다, 그죠? 자본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에 있잖아요. 우리 저 회비 같은데. 회비 이런 건 당당하게 내야 돼. 절에 오면 제일 처음에 뭘 배우냐면, 보시하는 것도 배워야 돼. 보시. 돈부터 내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우리 그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보시가 제일 처음에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있잖아. 선정, 반야제 그죠? 보시 바라밀이 제일 처음에 있어. 옛날에 내가 어떤 대학 교수님 그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왜 보시가 제일 앞에 있을까? 부처님이 왜 있잖아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를 갖다 제일 앞에 두었을까? 그거야 정말입니다. 그 부처님 그때 당시에 있잖아 뭐 절 있잖아 운영하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보시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니야. 뭐냐 하면 있잖아요. 보시하는 게 자꾸 이것도 습관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 잘하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본의 불자들을 갖다 단나상이라고 단나 보시를 단나 바람이라고 하는 단나. 보시하는 자. 보시가 생활해야 돼야 돼. 우리 회의인데 가서 있잖아. 우리 회원들이 의무 있잖아. 우리 선제 청년의 의무. 의무 그런 것도 우리 회칙에 좀 넣어야 되겠다. 회원의 의무 중에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법회 참여 의무. 두 번째는 회비 납부 의무라. 회비를 당당하게 내야 돼. 제일 먼저 내야 돼. 총무들, 나도 다음에 있잖아. 내가 총무 어떤 조직의 총무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선제 청년에 내가 회비 낸 거는 선제 청년에만 써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 뭐, 대부리라든가 있잖아. 다른 어린이 법회인데 돈 나가는 거 없어. 내가 내 입에 다 들어온다고. 100%. 그러니까 회비 잘 내야 돼. 아시겠지? 혹시 뭐, 안 된 사람 있어? 빨리 내야 돼. 내야 돼.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그것도 없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새로운 불교 공부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대. 비우디 법여집 있잖아요. 요거 공부하고 있는데. 야 예불도 복잡해요. 불교는 어려운 데다가 예불도 있잖아요. 아침 예불, 우리 새벽 예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시 예불 안 가고 사시 불공캐. 하루에 부처님 전에 공약을 한 번밖에 안 올리는데 그 사시 불공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저녁 예불. 이렇게, 이래 있다, 그죠? 어이, 빨리 오겠어. 아유, 아유, 얼굴에서 뭐, 어디 갔는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오늘 다 나오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 예불 있잖아요. 새벽 예불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책, BOD 법요집 있잖아요. 요 책 보고 한번 합시다. 우리 엄마도 야, 오늘 오셨는데. 야, 우리 책 요거 있잖아요.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야, 저번에 공부 다 했지만도 이제 돌아서면 뭐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도 잘 안 나지.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엄마 저 영시하고 또 새로운 우리 부모님들 막 아까 두 달 만에 이제 처음 또 나오고 하니까 뭐 어리둥하다. 예, 지난 저번에 공부해도 좀 뭐 어리둥하지. 배웠는가 뭐 모르겠지, 그죠? 자, 19페이지 거 보면 예불 나오잖아. 예불, 그죠? 예불. 예도 레자에다 붙여볼자. 부처님 전에 이제 예를 올리는 게 이제 무난 인사를 올리는 게 예불인데, 그 18페이지 그거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 그지? 예불이 무슨 뜻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 자, 1번 예불의 의미. 예불이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드리는 무난 인사로 사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다. 전에 가면 있잖아. 예불 같은 그런 시간 또 맞춰가지고 예불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예불은 기본이다, 기본. 우리 불자의 기본이야. 그래서, 자, 예불 순서는, 예불, 발음문 축은, 저녁에는 발음문 축은 안 하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발음문 축은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만화신경, 법성계,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냅니다, 그지? 동참 요령은 그거 보면, 도량석 또는 종성이 시작되면, 이제 세면, 그러니까 이제 세면하는 데 가서 세수를 하고 법당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춰서 예불에 동참하면 된다. 아시겠지, 그지? 자, 법당에서는 잡담은 일절 금하며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아침에는 닭이물도 올린다. 향은 한 자루만 올리면 된다. 향 같은 거 있잖아. 절에 갔는데 누가 향을 펴놓고 있으면 내가 또 향을 갖다 한통 사왔다 해가지고 너무 태어났는데 그거 뭐 끄고 있잖아.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누가 지금 켜가 있는데 막 촛불 그것도 끄고 있잖아. 자기가 또 다시 올리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냥 있잖아요. 갖다 놓으면 또 딴 사람들이 이용하잖아. 그지? 아시겠지? 그것도 기본 예절이라. 예. 자. 절을 하거나 기도 중인 신도라도 일단 예불이 시작되면 함께 동참해야 하며 개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에서 만약에 3,000배를 하고 있었다. 저녁 한 9시부터 해가지고 내가 한 2,000배 정도 하고 있었다. 새벽 4시에 그 새벽 예불 하고 있는데 하는데 내가 2,000배 정도 했는데 예불할 때는 2,000배 하는 거 딱 그만두고 예불 동참하고 끝나고 나서 계속 해야 된다. 예불하고 있는데 저 혼자 계속 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기본 났나?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지? 자, 도량석은 새벽을 여는 의식으로, 도량석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량을 갖다가 푸는 의식. 도량석. 길도 자에다가, 도량. 풀석 자입니다. 도량, 이 도장 아닙니다. 태권도 도장처럼 도장이 아니고 읽을 때 도량으로 읽을 때 도량을 갖다가 푸는 의식이다.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자는 도량을 갖다가 우리 도량석 하는 거 많이 보셨지, 그죠? 목탁 쭉 치면서 막 절 있잖아요. 절 빙빙 대웅절 같은 거 빙빙 돌면서 스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법성계라든가 아니면 반야신경 이런 거 하면서 쭉 돕니다. 돌면서 목탁 치면 있잖아. 잠자는 도량이 깨잖아. 뭐, 잠자는 있잖아. 새도 깰 거고, 뭐, 고양이라든가 다 깨잖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도량석, 목탁 치는 소리 듣고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량을 푸는 의식. 그러니까 잠자는 도량을 깨우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아, 그렇습니다. 그지? 자, 도량석은 새벽을 여는 의식으로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돈다. 종송은, 종송. 우리 종종자에다가 소리 성자다, 그죠? 종송, 또 노래 송자도 됩니다, 예. 온갖 중생을 갖다 일깨워 제도하는 의식으로 종을 치면서 염불하는 스님의 의식이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종송,
아침 종송도 있습니다. 저녁 종송 같은 경우에 저번에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쟁 보리쟁 이지역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이 종소리 듣고 있잖아. 번뇌는 끊고 문종성 번뇌단 예 지혜장 보리쟁 지혜는 계속 좀 늘리고 있잖아, 그지? 깨닫겠다는 그 마음은 자꾸 생기게 만들고 이지역 이 지긋지긋한 이 사바세계는 이지역은 이지역은 지옥을 여의고 삼계를 벗어나서 원성불 도중생 원근대 내가 부처가 되어서 했잖아. 이 사월세기 신음하는 중생들 다 제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아, 내가 좀 적으려고 좀 그렇습니다. 자, 예불에는 아침 예불도 있고 저녁 예불도 있고 사시하는 건 사시 예불 안 가 사시 불공 이렇게. 예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아침 예불하고 저녁 예불이 있다. 아침 예불을 갖다 새벽 예불이라고 해. 우리가 새벽 기도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아침 예불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닭에 있다. 그죠? 닭에.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은, 삼보전,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아금, 청정수. 내 이제 청정한 물로서 변이, 감로다, 감로차를 변하게 해서, 감로차를 만들었어. 감로차를 끓였어. 이 청정수, 청수로서 깨끗한 물로서 감로차를 갖다가 만들어서 감로차를 끓여서 봉원삼보전 삼보님전에 밭들봉자 헌납할 헌자 바칠 헌자거든요. 밭들어서 바친다 이 말이야. 불법성 삼보님께 밭들어 올리오니 원수연합서 원컨대 의협비 받아주십시오. 예, 원수연합서 원컨대 의협비 받아주십시오. 잘 잡수 있어 이 말이야. 내가 사모님 전에 차 끓여서 감로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니까 좀 잡수 있어. 그런 말이다. 그지? 원수 자비엔 없어. 원컨대 자비로서 의협이 받아주십시오. 그런 말이다. 그지? 그런 게 이제, 자, 아침 예불을 할 때 지금 우리 오늘은 아침 예불만 이제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공부를 다 했지만도, 자, 아침 예불 기준. 아침 예불 혹은 새벽 예불이다. 그죠? 아침. 아침이나 새벽이나 새벽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새벽 예불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다계를 한다 그죠? 거기에 차를 올릴 때 하는 개송이다 그죠? 차를 올릴 때 하는 노래도 생각하면 됩니다. 다계 제일 처음에 다계를 한다 그죠?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은 삼보전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칠정내를 합니다. 칠정내. 이마정자입니다. 그죠? 예도래자. 자, 일곱 번 이마를 갖다가 대는 그런 예다.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닭에 요거 하고 나서, 바로 넘기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20페이지, 5분 향내라든가 헌양지내는 빼고, 아시겠어요? 그거 보면, 재료에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재료에 한번 봅시다. 그 재료에. 19페이지 다시 넘어서 예불 해가지고, 아침에는 5분 향내 헌양지내는 대신 다계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다계 하고 나서, 5분 향내하고 헌양지내는 빼고, 바로 밑에 있잖아요. 신도와 함께 오고, 칠정내 있잖아요. 그죠? 지심, 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삼, 서가모니불. 여기 지심, 기명내가 일곱 번 나온 데 캐가지고 칠정내라. 아시겠지, 그제? 야,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 예를 올립니다. 삼계도사. 요깨, 새끼, 무새끼의, 무새끼에 있는 중생을 갖다가 이끌도자지, 그제? 길도자고. 이끌어주는, 예, 서성이시고, 사생자고, 태난 스파르카잖아요. 그제? 태생, 난생, 섭생, 화생.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그지? 사생의 자부, 자비로운 안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을 다해서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린다. 그 말. 제일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아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인 시아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은 누구, 어떤 분이냐 하면 삼계의 도사고, 욕계, 새끼, 무새끼의 중생들을 다 이끌어가는 서성이시고, 그 다음에 사생, 태생, 난생, 섭생, 화생의 안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나의 근본되는 서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심기명년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 일체 불타 야중이 되겠죠.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립니다. 시방 3세의 제망찰에는 항상 두루 하는 있잖아. 상주 일체 불타 야중. 항상 상처 머물주자.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일체의 부처님 무리들. 부처님들도 많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기본이고, 뭐, 아미타 부처님, 약사예레 부처님, 미륵 부처님, 막 부처님들이 많잖아요. 그지? 항상 그러니까 시방 3세에 두루 하시는, 항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 무리들한테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립니다. 제일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두 번째는 부처님들 무리들 있잖아. 많고 많은 부처님들한테 예를 올린다. 요게 그러니까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하고 상추일체 불타 야중까지가 부처님에 대한 예다. 그지? 아, 예. 요 칠정내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예입니다. 그지? 이제 세 번째는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달마야주.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립니다. 시방삼세에 두루하는 항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달마는 있잖아요. 달마는 다르막 해가지고 부처님 법입니다. 예, 부처님 법에, 많고 많은 부처님 법에 나라는 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린다. 이제 불법까지 나왔다. 그지? 그 밑에 지심기명례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모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운본전, 지장보살, 마살. 요거는 4대 보살입니다. 4대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잖아. 이 4대 보살님들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이제 요것부터 이제, 4대 보살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지심기명례, 그 뒷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성가 야중까지가 성에 대한 예입니다. 불법 성에 대한 있잖아요. 칠정례인데, 요, 거기서부터는, 예, 성에 대한 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수보살은 대지다. 그죠? 지혜를 갖다가 나타내고, 대행 보현보살은 실천을 나타내, 보살행을 나타내, 예? 보현행운을 나타낸다, 그지? 실천의 상징이 누구냐면 보현보살이고, 대비를 갖다 나타내는 보살이 누구냐,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은 대원을 갖다 나타낸다, 그지? 아, 우리 전에 제일 처음에 딱, 일체기 딱 들어오자마자 사대보살 계시지?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요래 계시지, 그죠? 보셨지? 요겁니다. 그렇지. 요걸 딱 보면 대원 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아, 그 유명한 지장보살 있잖아요.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자, 지심기명례 영산 당시. 영산은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당시란 얘기는 뭐냐면, 자, 부처님 당시다. 부처님 당시에 수불부촉, 받을 숫자, 부처불자,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으신 10대 제자. 부처님한테 부탁받으신 10대 제자 있잖아요. 부처님 상수 제자도 10대 제자 잘 아시냐? 예? 지혜제일 사리불, 오월같이 있잖아요. 신통제일 목건년, 목년존자 아시잖아요. 예? 목년존자 때문에 오늘날 나 우란분절 생긴 거 알고 계시지? 불교 4대 명절 아십니까? 4대 명절,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그 다음 출가일, 그 다음에 부처님 성도일,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일, 그 다음에 이제 5대 명절 해가지고 우란분절 있잖아. 백중까지 해가지고 5대 명절 하잖아. 그죠? 출가일은 4월 초파일. 출생일이, 탄생일,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이고, 출가일이 2월 8일이죠. 2월 8일, 그죠? 음력으로 2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제일이 있잖아. 성도제일이 언제입니까? 나월 8일. 12월, 음력으로 12월 8일 날이라.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일이 있잖아요. 2월 15일이라. 거다가 오늘 같이 우란분절 있잖아요. 백중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7월 15일. 요렇다, 그지? 아,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으신 10대 제자. 아까 말씀드린 지혜질 사리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안제일 있잖아요. 아나율 존자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지? 그런 10대 제자와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란 무량자비성 중이다. 그지? 그리고 요거는 영산 당시, 요거는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있잖아.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으시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은
홀로 했잖아요. 홀로 수행하자 깨달음 드러난다. 성자를 갖다 독수성이라. 홀로 독자에다 닦을 숙자지, 그지? 깨달은 숙자, 닦을 숙자. 혼자서 수행을 해가지고, 대신에 독성 혹은 독각, 벽지불이라 해. 독수성은 있잖아요. 내지 1200 제대 아란. 부처님 당시에 1250명이었나 제자들이 계셨지. 금강경이라든가 많이 1250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지? 무량, 없을 못자 헤아리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자비스러운 성중들. 이런 분들한테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나는 지극한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린다. 그 밑에 있잖아요. 지심계명례 서건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립니다. 서건은 인도입니다. 인도. 동진은 중국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겁은 영어로 엔드와 같아요. 그리고 나의 해동이 우리나라입니다. 서건, 인도와 동진, 중국과 그리고 있잖아, 나의 해동이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역대전등, 역대로부터 전할전자, 법등자다, 그지? 등불등자 아닙니까? 역대로부터 부처님 법을 전해온 제대제사 모든 큰 조사스님들과 천하종사, 천하의 종사스님들과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일체의 작을 믿자 티끌 진짜거든. 일체의 작은 티끌 수와 같은 제대 선지식 모든 큰 선지식 스님들께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린다. 다 언더스탠드? 다 되지야? 다 될 거야. 자. 이걸 내용을 알면 말이야. 그냥 있잖아. 예불 하면서 뭐 저 앵무새처럼 만나. 내용도 모르고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영 다르지. 내용을 안 게는 막 관심이 나잖아. 그 지심기면 영산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 그거 있잖아. 1250명의 오던 난 제자들한테 예를 올리고. 그 밑에 있잖아. 서건동진 거바해동. 이거는 인도와 그 이후에, 부처님 당시 이후에 있잖아요. 인도와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역대로 법을 전해오는 모든 조사스님, 종사스님. 지극히 작은 티끌수와 같은 그 많고 많은 선지식 스님들께 예를 올린다. 다 되지, 예. 아, 이거 뭐 얼굴들이 진짜 뭐 좀 아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 지심기명리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성가야죠.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리면 시방삼세에 두루하는 항상 있잖아. 일체의 모든 성가야죽은, 성가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삼각해가지고 스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부대중을 얘기해. 비구비군이, 사부대중은 알잖아.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예, 스님들, 남자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들, 그런 뭐 모든 무리들한테 있잖아. 예, 훌륭한 그런 무리들한테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다 올린단 말이야. 자, 그러고, 유엄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운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 위에 지심기명례 일곱 번 나온 게 칠정례다. 그치? 칠정례하고 나서, 또 개인 발언하고 있잖아. 전체 발언이 있어.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운과 필요. 자, 이걸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해볼까? 천천히 가도 되지. 유언무진 무진 무진 삼보 삼보 대자 대비제 대자 대비 대자 대비 수화 정례 수화 받을 숫자 아 명운 가피다 그제. 참 이랬다 그지? 오로지 유자가 오로지 원하옵나니 무진 없을 못자 다 진짜 다음이 없는
삼부님께서는 다 됩니까? 오로지 원하옵나니, 오로지 유자에다 구라고 했죠. 오로지 원하옵나니, 다음이 없는 삼부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수화 정례 받을 숫자거든요. 수화 정례. 저희 정례를 받으시고, 저희 정례가 뭐냐면, 이 정례가 뭐, 칠정례단 말입니다. 이 칠정례. 칠정례, 아까 저, 지심기명력 7번 나온다고 칠정례 했잖아요. 그지? 오로지 원하옵나니 다음이 없는 사모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저희 칠정례를 갖다 받으시고, 명운가피력이다. 그죠? 여기 빠져. 명운가피는, 가피의 종류는 명운가피, 현정가피, 몽중가피,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명운가피는 나도 모르게 했잖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막 선재청년에 나와서 했잖아. 열심히 내가 신행 활동하니까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 그렇다 명운가피라고 해. 얼굴도 다 좋아지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좀 좋은 일들이 많은 모양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이다. 제가 칠정례를 올리니까, 제가 예불 올리니까, 오로지 원하옵나니 다음이 없는 사모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저희 칠정례를 받으시고, 저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요거는 개인원이다, 그지? 우리 개인에 대한 원이라. 그렇지, 그죠? 응? 개인. 우리, 내 자신에 대한 원이라. 그 다음에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돼 있지, 그지? 원공법계. 자, 원할 원자. 원공법계. 원공법계. 재중생이다, 재.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다, 그죠? 일시. 아이고, 성, 불도다, 그죠? 원근데,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공짜지. 뭐 공산당 갈 때, 그지? 원근데, 법계에 있는 모두 제자,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자타 일시 성불도. 자는 나고, 타는 남이다, 그지? 너와 나 관계없이 한날 한시에 불도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부처가 되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다. 이야, 불교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불교야. 불교. 물론 저 처음에 나에 대한 원부터 좀 이야기를 하잖아.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좋은 일 좀 많이 생기게. 유원무진 삼보 대자 대비. 오로지 원하옵나니 다음이 없는 삼보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저희 정례를 갖다 받으시고 명운가피력. 나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거는 욕심이 아니야. 이건 기본이지. 우리 중생들 기본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잘 돼야 되겠나? 원하옵나니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너나 관계없이 한날 한시에 불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부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야, 이것만 배워도 오늘만 본전 뺐다. 괜찮지? 환희심이 좀 넘치지? 이런 거 서재 청년에 안 오면 이렇게 안 한다. 우리 엄마들 그 공부할 때 이렇게 막 매매 짬질게 했잖아. 일 안 해요. 대충 수능 넘어가니까. 그런 내가 말씀드리잖아. 절에 10년, 50년, 30년 된 기도 있잖아. 예불 하긴 하는데 뜻도 모르고 한다. 뜻을 알면 막, 아, 그래. 정말이야. 나, 내 혼자 잘 먹으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그 예불문 뿐만 아니라 있잖아. 예. 반야신경에도 이래 나온다. 반야신경 오늘 하나, 마지막 저번에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한번 했는데. 26페이지 반야신경 한번 볼까?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오늘 뭐 수업, 다른 수업 못 해도 뭐 26페이지. 이거는, 선재 증계는 우리 회원들은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26페이지거든. 예, 이거,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지 성불도. 전부 다 있잖아. 내 욕심만 채리는 게 불교가 아니야. 자,
전부 다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내용이더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목 열자, 마바냐 바람일다 신경. 우리 그때 뭐 반야신경을 갖다 거의 한 석 달 정도 계속 반야신경을 했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하긴 했는데. 그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일 그 마지막 구절. 반야신경 다 외웁니까? 아, 오늘 아까 웹을 하는데 보니까 책도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좀 한 반턴 정도는 하고 있더라. 태교회하고 성화회하고 좀 외우는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좀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다. 또 시험 준다 하면 또 안 나올 것이 뭐 걱정이다. 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준호는 좀 할 수 있는 건 모르겠다. 준호, 좀 다 외워는 왜 다?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되고.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거는 다 외우자. 앞쪽은 또 틀릴까 싶어가지고 막 소리 좀 적다가 막 마지막에 아제아제 나오면 막 이거 큰아제 작은아제가 아니고 막 크게 한다. 그거는 자신 있어.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그거 보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제 그죠? 엄마들도 이거 아는 건 모르겠다. 아제 아재. 바라아재죠.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죠. 바라. 성 아재 모지 사바재 모지 맞습니까?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아재 모지 사바하 요리 돼있지 그지?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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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재 바라 성아재 모지 사바하재 그지? 다 맞지 그지? 아재는 아재 큰아재 작은아재가 아닙니다. 아재는 우리말로 원래 있잖아 이거 오종불번의 법칙 해가지고 이런 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다란이는 번역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번역을 하자면 이렇답니다. 아재는 가자 가세 가세 가자 가자 바라는 어디입니까? 부처님 세계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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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처님 세계로 가자 부처님 세계로 이 성은 이게 다 총자와 같습니다. 다 함께 가서 가자 가자 부처님 세계로 가자 부처님 세계로 다 함께 가서 보리제 모지 모지인데 요 보리제 보리 맞습니까? 모지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할 때 보리 맞지? 맞습니까? 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다 함께 성취하자 이 말이라. 가자 가자 부처님 세계로 가서 부처님 세계로 다 함께 손잡고 가서 거기서 내 혼자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있잖아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 함께 성취하자 이 말이야.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성 불때 그거 또 같은 말이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다 함께 있잖아요. 너나 한계 관계없이 한날 한시에 다 부처가 되자 그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 해도 모른다 내용. 그러니까 불교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야.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놨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있잖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간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 아재 모지 사바 이런 게 전부 다
불교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 이 선제 청년 우리끼리 하면 안 돼. 자관아, 나 우리가 저 포교 좀 하러 가입시다. 나도 좀 열심히 할게. 아시겠지? 재미있지? 아,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자, 우리 새로운 불교 공부, 이것도 진도가 나가야 된다. 아이고, 이게 또 너무 하니까 또 막, 아, 다 막, 그치. 드림장님, 그 뭐, 선제청년을 가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다음 주부터 나 나오기 싫어요. 이렇게 성아씨, 뭐,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온 게가 뭐 이런 게, 좀 바빴나 뭐 이런데. 아, 좀 자주 좀 보자. 나 저 뭐, 어디 갔는 줄 알고, 신천지 끌려 갔는 줄 알고, 나 안 보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자주 나와, 좀 살갈게. 아, 좀 보자. 아, 참, 내가 뭐, 한 사람 또, 포개가 한 사람 데리고 나오면 뭐, 두 사람 안 나오고 삐져. 그런 게 내가 되겠나, 이래. 이 말까지 주지스님한테 우리가 20명 채운다고 지금 우리끼리 참 약속을 해놓고 있는. 회장님, 진짜래요. 이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금 정말이야. 진짜, 아, 진짜라. 사돈이 8천이라 데리고 나와야 된다. 아니? 좀 자신 있습니까? 지금 포개 좀 하고, 주는 씨 좀 하고 있나, 우리나라? 아, 그거요, 딴 좋은 교회 여기 들어보니까. 포교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포교 활동했다가 막, 포교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갖다 제출하는 모양이라. 홍길동, 어느 카페에서 있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가지고, 대화한 거 있잖아. 적어가지고 있잖아. 막 동그라미, 세모, 꼬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다. 지금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고. 포교 안 하면 불교 망해. 불교 문 닫아야 돼. 항상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퇴직하면서 퇴직금 있잖아. 한 뭐 3억을 받았다. 3억한테 주는 그런 회사도 없겠지만 3억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있잖아. 갈비집을 하나 내가 냈다. 갈비집에 그 손님 안 오면 그 문 닫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선제청년에도 마찬가지야. 선제청년에 사람 안 넣으면 문 닫아야 돼요. 절도 마찬가지야. 요즘 뭐 절하고 있잖아. 교회 같은데 저자 좀 뭐 그거 보니까 어디? 미국도 그렇대 보니까 교회 같은데 있잖아. 장사가 안 돼서 그 뭐 카페로 뭐 지금 변하고 뭐 샀더라고. 어제 내가 알았는데 인터넷판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저 유럽 같은데 있잖아. 성당 같은 거 문 닫는 건 많이 보지요. 마찬가지야. 절도 마찬가지야. 이거 손님 안 오면 꽝이야, 꽝. 선제청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불교 공부. 야. 자, 우리 책 오늘 공부 있잖아요. 163페이지. 한번 봅시다. 163페이지. 자, 그 중간에 그 2-4. 성주괴공이다. 그지? 성주괴공. 야. 이 우주는 있잖아. 이 세상은. 이거. 만물은 전부 다 있잖아. 성, 만들어져가지고 일정 기간 머물다가 있잖아. 그죠? 괴, 부서져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카잖아. 그지? 사람은 생로병사로 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있잖아. 태어나면 있잖아. 왜 됩니까? 그 다음에 늙잖아.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다. 그죠? 그거는 진리라. 그건 피할 수가 없어.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잖아. 이 지구도 마찬가지야. 만들어졌다가 있잖아. 일정 기간 머물다가 부서져가지고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주이멸이지. 처음에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 생겼다가 생주 어느 정도 조금 머물러 있다가 거기 싹 변한다,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없어진다, 그지?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성주계공에 대한 요 공부인데, 그 전에, 아, 페이지 넘어와 볼까요? 자, 161페이지 한번 봅시다. 161페이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책 없는 분 다,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책을 보고, 그 내 책이니까. 예, 볼펜으로 적고 그래 하겠어요. 자, 밑에서 밑에서 여덟째 줄이죠. 여덟째 줄 맞나요? 하늘. 육 하늘이다. 천상이다. 그지? 하늘은 이게 복잡해요. 하늘은 우리 뭐 저기 어디 기독교입니까? 그쪽에는 뭐 하늘 가면 하늘 하나밖에 없는데. 불교는 뭐 하늘도 있잖아요. 28천도 나눠져 있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하늘,
이래가지고 1, 유격천이다, 그죠? 여섯 가지 욕심의 하늘, 욕망이 있는 하늘나라를 갖다 유격천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욕계 육천이라고 한다. 욕계 육천, 유격천을 갖다 욕계 육천. 자, 1번 사왕천이다, 그죠? 욕계 육천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하늘 중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하늘이 뭐냐면 사왕천이다. 동주를 수호는 지국천왕, 우리 보통 절에 가면 있잖아요. 불보종찰, 불보종찰 있잖아요. 양산통도사 이런 데 가면. 천왕문이죠, 천왕문. 천왕문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사천왕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 동쪽을 지목하는 지국천왕. 이거는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에는 지국천왕. 지물로서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있잖아요. 뭐냐면 칼을 들고 있다. 칼. 지국천왕. 예. 골라서 지물이라고 합니다. 지물. 진일 지자에다가 물건 물자게 해가지고. 지물. 요것도, 요런 것도 불교가, 불교 또 전문 용어가 하니까, 요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됩니다. 지물. 지니고 있는 물건 있잖아요. 손에 잡고 있는 물건이 뭐냐? 지물입니다. 지물. 진일 지자에다가 물건 물자 써가지고. 지물. 예. 이런 것도 뭐. 지물이 뭐냐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 권선이 법문하실 때 지국천왕이 지국천왕이 들고 있는 물건을 갖다 지물이라고 하는데 지물이 뭐고 하면 팔인데 뜻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동쪽을 수호하는 지국천왕은 칼을 들고 있다. 동지 칼이라고 아예 적어 놨어. 남쪽을 갖다가 수호하는 정장천왕.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 남정용 용을 들고 있어요. 예.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칼. 예, 칼. 한번 가서 이제 이렇게 배워야 돼. 이렇게 딱 배우고 알아가지고 있잖아. 친구들하고 엄마하고 또 만약에 뭐 절에 통도서 갔다. 딱 설명을 해야 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어. 요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어. 또 서쪽에는 있잖아. 광목천왕 탑이라든가 있잖아. 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잖아. 또 오른손에는 창을 딱 잡고 있어. 왼손에는 이제 탑을 딱 손바닥 위에 들고 있고. 딱 이런 거 딱 보고 설명해야 돼. 북쪽에는 있잖아요. 다문처랑 비파를 들고 있어. 비파 그저 뭐 한번 봐지요. 뭐 기타 비슷한 거 있잖아. 그 비파라. 비파라 그. 북답이 그런 게로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남정용. 서쪽에는 광목천왕, 서광탑이나 창 있잖아요. 이렇게 딱 외우고. 북쪽에는 북답이,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한 번만 외워놓으면, 정말이야. 평생 써먹네, 불교라.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냥. 딱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딱 가면, 이제 자신있게 있잖아. 딱 친구한테 딱 설명하면,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너 이런 거 배우려고 하면 선제 청년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 한 사람 포교회가 나와야 돼. 아이고. 역시, 친구, 포교 잘 안 되면, 그런데 좀 현장 학습도 좀 갔다 오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딱 귀를 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있잖아. 선제 청년 오면 이런 건 뭐,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 이거보다 더한 어려운 거 아까 그거 있잖아. 완전신경이 이런 거 다 설명해 주면 있잖아. 뭐. 야, 나도 그거 갈게.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친구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온다. 그러면 포교 이제 혼자 했는데 둘이 하잖아. 얼마나 좋은데, 그지? 자, 그리고, 자, 다문천왕이었나, 사대천왕이 다스리며, 몸과 몸이 부딪혀서 음양을 이룬다. 키는 반유순, 수명은 500세이고, 사대천왕은 안나, 불법을 수호하고, 삿된 마구니를 물리친다. 예. 사찰의 천왕문은 안나, 이런 의미에서 쳐다. 보통 절에 가면 천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 삼보 사찰 가지고 우리 이제 양산 통도사 그 다음에 있잖아 법보 사찰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성보 사찰 있잖아 순천 송광사인데 가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딱 가면 있잖아 막 이제 선제 전개 나와가지고 있잖아 이게 설명 못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제일 밑에가 욕계 육천 중에서 제일 밑에가 사왕천이고 그 위에가 도리천이다, 그지? 도리천의 중심은 제석천이고 제석천을 중심으로 사방에 앉나 8승씩 해가지고 33천을 이루는 까닭에 33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 혹은 도리천을 33천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 33천하고 도리천은 또 도리천은 먹고 33천은 먹고 이렇게
또 있잖아요. 우리 또 하면 안 됩니다. 아, 도리천은 33천에 부른다. 태어나면 사람의 23세와 같다. 채석천은 사왕천과 32천을 갖다 통솔하며 불법과 불법에 기이하는 자라도 보호.